안녕하세요, 모비입니다. 모비진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좋은 소식. 바로 신기능 출시 소식인데요. 오래 기다리신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유용한 신기능들을 가져왔으니 한번 보실까요? 모비즈는 녹화 파일의 저장 용량을 최대 2GB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모비크루 여러분들의 원활한 녹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저장 용량을 최대 3.8GB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 녹화 도중 끊기거나 중단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모비즌 개발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듬뿍 들어갔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모비즌 내장 플레이어입니다. 내장 플레이어가 무엇일까요? 원래는 녹화 후에 영상을 확인하려고 하면 외부 앱이나 갤러리 동영상 플레이어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했어요. 여러분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저희 모비즌이 동영상 리스트에서 영상 확인을 바로 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모비즌 자체 내장 플레이어의 적용으로 동영상 리스트에서 바로 영상 확인은 물론 전체 화면으로 보기도 가능해요. 정말 획기적인 신기능이죠? 자체 내장 플레이어가 탑재된 녹화 어플은 저희 모비즌만이 유일하답니다. 또한 무료 사용자들을 위한 소식도 있어요. 녹화 완료 후 녹화 파일을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을 유료 사용자분들께만 제공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에 무료 사용자들도 녹화 파일을 미리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비즌을 사랑해주신 덕분에 저희 모비즌도 성원에 힘입어 더욱더 모비즌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했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신기능 마음에 드셨나요? 원하는 신기능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업데이트는 구글 플레이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안녕!